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전통적인 방법으로 강아지를 한번 접어볼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하는 색이 아래로 이렇게 가도록 놓고요. 상접기를 접어줍니다. 자, 상접기를 다 접으셨다면 펼쳐서 자, 양쪽을 방금 접힌 중앙선까지 접는 아이스크림 접기를 접어주세요. 아이스크림 접기가 끝났다면 뒤집어서 이렇게 끝과 끝이 만나도록 반으로 접어줍니다. 자, 이렇게 반으로 접으셨다면 선에서 0.5cm 정도 윗부분에서 다시 이렇게 아래로 되접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뒤집어 줄게요. 이때 중앙선이 좀 곧게 내려오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있죠? 아랫부분 모서리를 자, 이 선까지 올려 접었다가 자, 이번에도 역시 0.5cm 정도 아래 제일 아래에서 0.5cm 정도 되접어 줍니다. 위치에서. 자, 그리고 윗부분 있죠? 윗부분은 이 끝이 여기까지 오도록 이렇게 접으셨다가요. 자, 마찬가지로 접은 부분에서 0.5cm 정도 부분에서 다시 되접어 주시고요. 계속 이 선은 직선으로 유지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끝을 다시 방금 접힌 선 여기까지 이렇게 오도록 내려 접어 줍니다. 자, 이렇게 접으셨다면 이번에는 바늘 그대로 포개어 줄게요. 이렇게 바늘 그대로 이렇게 포개서 접어 줍니다. 벌써 모양이 나왔죠? 자, 이 상태에서 머리 부분을 잡고 이렇게 내려주세요. 그럼 이 부분이 이렇게 뒤로 젖혀지죠? 자, 이렇게 머리 부분을 잡고 이렇게 양쪽 부분이 이렇게 뒤로 젖혀집니다. 젖혀지도록. 그리고 앞발이 살짝 보일 정도만, 요 정도만 이렇게 뒤로 젖혀서 접어주세요. 자, 이런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있던 것을 머리를 잡고 이렇게 뒤로 밀어서 쑥 앞발이 보일 때까지 뒤로 젖혀서 눌러 접어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접으셨다면 꼬리를 살짝 이렇게 원하는 각도대로 빼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주둥이도 살짝 이렇게 이게 너무 일자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번 꺾여서 주둥이가 좀 더 표현이 되도록 이렇게 살짝 빼줍니다. 이렇게 하면 전통적인 방법으로 강아지를 접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형처럼 등 부분을 이렇게 잡고 손으로 살짝 눌러서 이렇게 등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살짝 더 입체적인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쁘게 눌러줄게요.
이렇게 입체적인 모양의 강아지를 접어보았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